준비가 다 되면 저희 마당극 전에 그 좀 잠깐 공연이 시전 공연이 있어요. 먼저 기타 공연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색소폰 공연이 있고 마당극의 그 주제가 울엄마죠, 울엄마. 네, 그래서 부모님 생각 나는 노래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강산의 시에 나고요.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치세우시도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만든 것밖에 죄송하고 범수나도 한참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백성이 주인인 나라 만들어 보세요. 아, 이게 자네가 한삼십 년을 그냥 눈물 빨아먹고 그냥 집안전 집구석 살림도 잡고하고 찾으러 댕긴 친정 어미를 찾아버렸다 이 말이야. 우리 엄니가 104살이나 드셨다는데 이렇게 정정 오시네. 아니, 가만 있어봐. 정리 정돈을 좀 하자고. 여국에서 이 양반이 자네한테 친정 어머니 되고 그렇지. 그러면 이 양반이 우리 에펜네의 친정 어머니니까 내가 사후가 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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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큰절부터 받으시오. 좌정하시오. 그래. 예. 아이고 저리여. 아이고 장인어른. 예. 여기 안다가 장파하겠네. 야! 자. 잠깐만. 장모도 만났지만은 예. 잠깐만. 어딨어? 술만은 놈 데리고 와요. 술만 손들고 와. 저 저번처럼 또 거짓 못 없는 양반 내꼬지 말고. 이놈 나봐. 씨는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오셨어. 오늘은 잘 골랐네. 아니 어떻게 되셔요? 내 짝꿍. 가만 있어. 네? 자, 인사 받으시오. 예, 만수부 강의식소사 장인어른이. 아이고. 내 들어가 있어, 여보. 다른 건 쓸만한데 무릎팍을 못 쓰겠어. 그래도 이래봬도 회장지 된 사람이오.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애편네 오늘 소원 푸른 날이네. 예. 그나저나, 예. 그럼 너 가고. 이리 와봐. 네. 이렇게 만나게 겁나 반가운데. 어시고. 그나저나 저 양가 부모님은 피난하신가? 어르신. 예. 말씀 도중에 겁나게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서 있는 본인 불초생은 양가가 아니고 추가옵시다. 추가요? 예. 무엇을 그렇게 추가를 했기야? 낙지는 빼고 먹통만 한 사람 추가. 참 식성 통통하네. 그러지나 이렇게 만나게 참 좋다. 어시고. 아이고, 형부도 있네, 형부도 있어. 아무리 어서 와. 오늘 사후도 만나고 이제 진짜 잘 친 날이네. 어시고. 너무 잘 됐다. 우리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노래 하나 하는 게 어때요? 네. 좋아요. 다 같이 할머니 노래 한 잔 하시는 게 어때요? 아, 좋아. 근데 앞다리 막 휘어. 이번에는 다 같이 해야 다 같이. 어시고. 좋다. 너희가 나를
바지에 좋은 자리 어깨 춤이 나와줍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란데 아리랑 생각도 못했는데 사업과장 딸뿐만 아니라 사업과장 찾았는데 우리 사업 잘생겼죠? 예! 사우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재밌게 오늘 보셨어요? 예! 저희들은 여 가까운 인근 지역 익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국악예술단 소리매라는 단체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원평에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저희들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소리매 아까 저 예 나보고 오랍니다. 아까 사회 보신 분이 우리 소리매의 대장 김민수 단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단원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한여름밤에 꿈같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만은 또 좋은 인연이 되고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찾아뵙고 여러분과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